용이 빨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깃이야? 갓이야. 끝. 끝. 아, 싸대기 때리고 싶네, 이거 게임. 여섯 자 이상하라고? 아, 성명 조합 6문자? 아, 성명 합이 6자. 이 새끼들 강제로 창씨 개명시키는 거 봐, 이거. 아, 돌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황봉룡봉룡 이렇게 해야 되나? 봉룡이 나르샤. 황봉룡 나르샤? 아니, 왜 이름이 여섯 글자 이상이어야 해? 어이가 없네. 낮에 잤는데 한 시간 이상이라고? 아니야. 아, 씨야, 진짜, 씨, 백스페이스 누르는데 왜 뒤로 나가져요? 아,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지겨워, 이 새끼. 불타고 강남에서 산남고. 일본식으로 지을자고? 개 보고로 해보자. 그럼 여섯 글자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 한패 무장명 도금인가요? 아니면은 풀이형인가요? 풀이형이 뭐예요? 도금이에요. 그냥, 예, 도금이에요. 직전 신정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도. 갑자기 5가 나오네. 국장사랑 여기서도 나오네. 왕군 호버거 호버거 아, 나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 이거 글씨 내가 이거 찾아야 되겠다 그냥. 낙지볶음밥님 그거 뭘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아니 다 좋은데 그거 뭘로 하고 있는 거냐고? 아, SJ 맞아, 그거야.
근데 내가 원한 게 그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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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선 이름부터 생각하자. 아, 사랑합니다. 이 파일 원했어요. 네. 바이러스 걸려 있는 거 아니겠지? 후, 아, 찾았네요. 복룡이 나르샤는 한번 써먹었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태양의 후예니까 태양의 후예 뭐 없나? 조선, 신조선. 복룡의 후예? 아니야. 복시진 대위? 그건 너무 우리 코어 유저들만 아는 거라, 그건. 그런 거 말고. 복룡이의 후예? 복룡의 후예 좋다. 오케이. 간다. 거침없지. 오케이. 뭐야, 후간 뭐야? 응? 어, 됐다. 됐어. 복룡의 복비? 왜 도대체 갑자기 부동산이 됐어, 왜? 안 뭐야 씨. 아 진짜. 됐어. 후, 됐다. 그러면은 애들이 나 부를 때 후 예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좀 병신 같은데? 야, 후, 예, 쌀 좀 4천석 사올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후, 예. 예. 출생. 남자. 오마카세쿠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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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다. 오마카세쿠다사이. 오, 개 좋아. 실부 혈연 없어. 그런 거 없어. 난 조선에서 왔다. 성격. 성격 중도 창조 보 중도 사도 명가제리의 창조 도지명 가 집안 재산 이의 도 당연히 명성이지.
필요 충성 범위? 필요 충성 범위 최대. 격부 뭐야? 격부? 뭔지 모르지만 S급으로 줍시다. 응? 아니야, 이거 그거예요. 어? 맞나? 도가 아니야, 맞아. 전법. 크, 전법 오지게 많네요. 난전 중 적부대의 고환 속에 혼란을 준다. 1의 태도. 난전 중에 적부대 고환 속 혼란. 팔치오? 육문전. 수비력 강화. 이런 거는 근공명 전부대 전방 전부대 방해 강화. 강화류가 좋죠. 회복 노후 주변 부대 방해. 개주의 창. 부대 난전 공격력 상승. 난전 중 적부대 혼란. 흑전 무사. 이달자. 이달자면은 닌자인데 난전 중에 공격력, 사격 공격력 상승하면 교전 중에 적부대 혼란. 칠본창? 칠본창은 개새끼지. 육문전. 수비력이 부대 수비력이 저하되지만 남전의 공격력과 사거력 공격력이 크게 상승한다. 저격? 뭐가 좋을까? 전법을 뭘 들고 갈까? 개 멋있는 거 들고. 인왕문? 이동 속도가 크게 저하되며 수비력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냥 똥 아닙니까? 똥 아닙니까? 똥? 3번의 신은 사격이고. 3단격. 타격 공격력이 상승하고 용심, 부대 이동 속도가 대폭 저하되고 수비력이 대폭 상승. 조변격, 급습, 신속, 홍해성. 풍림환산 가자고? 풍림환산이 없네요? 저격? 저격이 좋다. 부대에게 사격 공격력과 사정 능력을 상승시키며. 뭐야 이게? 혼란 붙은 게 좋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난전 중에 공격 뭐 하여튼 대상승이라고 써 있는 거 가져가야 되겠다. 대상승. 공격력 대상승 이런 거. 다 그냥 조금만 상승이야. 대저하. 아, 대상승이 없네. 아, 대상승, 대상승. 아, 몰라. 야, 이거. 생몰? 하, 생년월일이구나. 수명 110살. 거의 신장 탄생했을 때부터 대판 마지막 전쟁 때까지 다 살아있네요. 끝까지.
좋아요. 신장 탄생 때부터 삽시다. 야, 능력 왜 이래? 어허, 능력 좀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어허, 이 새끼들 PK 또 팔아 처먹으려고, 이거, 이 새끼들 또, 이거. 어허. 아, 이 새끼들 이거, 능력치가, 개인 능력치가 오르려나? 소교 아래에 있는 거는 방에 공기가 없어서 가끔 가다가 문을 한 다섯 번씩 열었다 닫아야 돼. 그냥 이대로 갑시다. 50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인생. 자,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